라스베가스에 드디어 한국인 은행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막 LA에 한국은행 있고 이런 거 되게 막 부럽고 그랬었는데 여기 오픈뱅크라고 한국은행을 오픈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오픈식에 예, 초대를 받아서 예, 그러고 왔어요. 오픈뱅크. 두 번째로 지금 일단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좀 그러긴. 안녕하세요. 아이차차. 이날은 9월 1일이었고요. 라스베가스에 첫 번째로 생기는 한국은행 오픈뱅크의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오픈뱅크는 2005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총 이 라스베가스점까지 11개의 미국에 있는 메이저 5대 코리안 아메리칸 은행 중 하나이고 이날 아는 지인이 지점장이 되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사진사가 아니라 유튜버로 초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감사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시청부터 시작해서 각 처에서 와서 오픈뱅크의 첫날을 축하해 주었고 사실 식이 끝나고 매장 안을 자세히 찍고 싶었는데 지점 안은 사실 보안상의 문제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뱅크였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커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픈식을 끝냈습니다. 여기는 스프링 마운틴 쪽이에요. 스프링 마운틴 쪽이고 여기가 스프링 마운틴에 존스에서 조금 내려오다 오른쪽에 있는 데인데 사인이 잘 보여요. 오픈뱅크가 사인이 잘 보이는데도 바로 옆에 이제 뭐 새로 짓는 마스터 김 코리안 비즈큐 있고 인더스트리 설팅 저건 뭔지 모르겠지만 인더스트리 설팅 뭐 이런 거 있고 떡 하나 과일 하나 배 채우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푸딩이네. 맛있는 푸딩이네. 아. 음식이 괜찮네. 떡도 좋았어. 솔직히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해요. 솔직히 저도 뭐 여기서 유학도 했고 그러니까 솔직히 라스베가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베가스에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에는 한국은행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베가스에는 지금 거의 첫 번째로 제가 알기로 첫 번째로 들어온 거죠. 맞아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유학생일 때도 그렇고 항상 은행 업무 보고 그럴 때 한국 은행에 가면 뭔가 되게 좀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안 가본 적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제가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유튜버. 그 여기 지금 지점장님. 네, 지점장으로 온 준비 김이라고 합니다. 네, 베가스에 산 지는 한 20여 년 됐고요.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와가지고 뱅킹이 우선 제일 먼저 똑같은 뱅킹인데도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해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은행이랑 다르게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송금 보내시는 분들, 부모님이나 뭐 친지분들에게 그 송금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카운트가 있으셔야지만 저희 고객 분들에게만 그런 서비스를 드리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에서 돈을 이쪽으로 송금하기도 쉽고 보내기도 그렇죠. 수월하고 약간 한국분들이 이제 적금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적금이란 상품도 적금도 있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랜드오프닝을 맞이해서 프로모션을 해요. CD랑 머니마켓 프로모션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실 만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자랑 이런 거를 네. 준비를 잘 해놨거든요. 네. 와이프는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뭐 부동산하는 네. 그런 뭐 이제 융자라든지 그런 포폴리오 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트레디션 론 프로덕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폴리오 론 같은 게 스모비지스 하시는 분들이 네. 세금 보고를 잘 안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조만간 한번 네. 오픈하러 올게요. 네. 네, 한국은행 그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하신 것 중에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그 마지막에 네. 제 이름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제가 게스트로 오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식 뭐 접근 같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도 제 손에 지금 또 이 매거진이 하나가 또 잡혀 있는데요. 네. 이 월간 라스베가스 여기도 이제 저희도 옛날에 한번 여기에 이제 그 커버지에 한번 나왔었고 네, 저희 아들도 한번 나왔었던 네, 그런 잡지인데 로컬 잡지니까 이 월간 라스베가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이면 하나씩 집어서 가서 보시고 베가스에 비도 오고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좀 프레쉬하고 기분도 좋네요. 이렇게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픈뱅크 이런 데 네, 오픈식에 배추 받은 것 같아요. 아 배추 아 베가스 준 아 유튜브 이거 스프링 솔루션 JOON 쓰셨네. 하여튼간 네,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네, 아, 그랬습니다. 오픈뱅크 한국은행이 베가스에도 생겼으니까 아 조금 한번 궁금하네요. 네, 여기 와서 어떤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니까 만약에 좀 은행 가고 그러신데 좀 불편한 분들 많으셨던 분들은 한번 한국은행의 이점을 한번 뭐 가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점점 베가스에 뭐가 많아져 아주 좋습니다. 안녕. 오늘 와이프 옷도 이쁘게 입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